1번 유니온 랭킹 1위 히어로 팔라드 다크나이트 비숍 선콜 불도 240 라인업이네요. 듀얼 블레이드 바이퍼 아 다 코디는 하셨네. 캐슈 캡틴 아 초보자 211랩도 계시고 첫 캐릭터부터 보면 되나? 아, 이 이벤트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시고 에디 공십에 9% 둘둘이네요. 633에 공 15% 히어로 태물 다 에디 공십으로 맞춘 모습입니다. 17성은 하나도 없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고 젠팩업도 기본적인 사냥 스킬들은 거의 만렙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보스 0 느낌. 정말 사냥만 하는 느낌이에요. 유니온 공마 힘을 하셨네. 약간 공룡 느낌으로 쓰시는 건데. 다음 캐릭터 팔라딘. 템이 다 에디 공습이 달려있네요. 기준은 다 12성까지 하셨네요. 도장 굿셋에 3카 5웹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작은 다 70%작을 하셨네요. 이 캐릭터도 아키인 심볼이 810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 한번 느낌 보도록 할까요? 템이 다 비슷하네. 약간 80급 90급 사이 70에서 한 90 사이 정도의 추업으로 3카 5앱 12성 템이 일관화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보드는 15% 젬스톤은 거의 메인 사냥 스킬만 만렙이고 보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10-10-10. 다음 캐릭터 250으로 넘어갈까요? 240의 느낌이 다 비슷하게 되어있는 느낌이네. 정말 메인 스킬만 원킬내서 하는 느낌이랄까요? 250 캐릭터도 그대로 두고 계시고 심볼이 1000. 다 비슷하네. 에픽 엠블렘에 거의 뭐 09% 느낌에 80초업에 70%작 되어있고 그런 느낌이네요. 주스탯이 거의 아마 링크 옮기고 하면 한 2만 정도 대가 유지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거의 밸런스 있게 10-10-10을 다 찍어준 모습이네요. 사냥하시면서 나오는 물방울성 및 보상 받은 거 다 보내셨고 이건 뭐야? 개건데네. 이거 꺼내면 없어지잖아요. 엉망진창 경험치 쿠폰 30초에서 3분 랜덤 1.01배에서 3분.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재미있는 아이템이네요. 이거 2018년도에 있었던 템이군요. 그 외로 이제 아메템 같은 거 여기 있네요. 여우 반지 그리고 딥다크림 같은 거 030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별로 쓸 수 있어가지고 MVP는 과연 MVP 브론즈로 한다고? 아니 그래도 캐릭별로 텔레포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야 이게 MVP 브론즈로 가능한 일인가. 레드 달만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MVP 브론즈로
상상도 못했어. 나는 그래도 기본 레드의 느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 아, 이거 또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 칭호 교환권도 갖고 계시네. 아, 드랍템. 혹시 드랍템 있나요? 어딜 가야 드랍템을 볼 수 있을까? 아, 다 럭으로 달려있네. 80. 아획 200에 매획 100이네요. 아획 200에 매획 100이고, 마이스터링 18성이고, 무기 5000팬이겠죠? 17선 레전이 1.5줄. 피스톨. 아, 이거 블랙 매그넘이라 교불이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블랙 매그넘으로 사서 교불이 될 수 있겠구나. 엠블렘 15%. 거의 뭐 레전 돌돌? 그래도 키우실 때는 조금 투자를 하는 느낌이네요. 끝나면 템 세팅 다시 갈아버리고 그런 느낌인데? 그죠? 레벨 라인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250캐릭터 에반 스트라이커 팬텀 플레임 위자드 제로 은얼 나이트워커 바이퍼 캐논 마스터 배틀메이지 키네시스 나이트로드 소마 데몬슬레이어 카이저 아크 페파 맥 팩파까지 해서 몇 개예요? 17개인가 보다. 그죠? 먼치는 250캐릭터 이상이 19개라고 할까요? 물론 저는 다 나머지가 다 200이라. 유니온 9733. 유니온 코인이 이거 계산해드릴까요? 아, 유니온 코인 하루에 879개가 나오네요. 아, 879개. 1일 유니온 코인 880개니까 거의 하루에 900개씩 먹나보다. 그래도 기본적인 구성과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 것 같은데요. 질문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자석 팻은 종족별로 다 있다고 하셔요. 아, 예, 인사부터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온 레이킹 1위 블로그 민트입니다. 기본적인 거가 좀 필요한. 혹시 뭐 나이 같은 거 가능하신지 궁금하네요. 나이는 21살입니다. 아, 21살이면 몇 년생이죠? 02년생입니다. 아, 02년생이요? 아, 진짜로? 예. 아, 메이플 시작 시기가 2009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플을 시작하게 된 거는 14년도 당시이고요. 한동안 유니온 랭킹이 2위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1위였다가 역전당했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 그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자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냥 원킬이냐? 뭐, 네. 사출기를 플러스 할 수 있느냐의 차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보를 직접 일킬을 했기 때문에. 신보를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경험치 도핑 캐시는 뭐 매달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시나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합니다. 대신에 투컴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보통 어느 정도 투자가 될까요? 캐릭터당? 한 캐릭터당 이제 250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250억에서 300억 정도? 아, 250억에서 300억 정도 육성을 투자하시는군요. 보스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보스는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2022년 6월 전까지는 웬만한 찍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찍는다는 얘기겠네요?
여태까지 뭐 선수 혼자 했는지 아니면 부주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지에 대해 얘기네요. 선수 혼자 있었고요. 아 선수 가치가 좋네요. 아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일단은 세 번 정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나요? 222를 끝나고 나서 222를 230을 아 240 라인업 때는 괜찮았나요? 네. 아, 코스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흔히 자기만의 꿀 사냥터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말했다시피 여러 동화 경료 3 여러 동화 거의 1과 3 각비 3 아르카나 동굴 위길 그치우미 셀라스 비마나 8 꾸치신 3 여기까지 이용합니다. 꾸준히 메이플을 즐기는 비결, 본인만의 즐기는 비결이 어떤 걸까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아니겠습니까? 아 애정. 뭐 따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아 네 아 그럼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정 탐방을 허락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